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꾸준히 분들한테 어떤 메이크업을 보고 싶은지 스토리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다들 좀 겨울 느낌의 그 아임콜드 약간 이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작년에도 했었던 메이크업인데 그때는 조금 체리핑크 같은 쿨톤 위주의 메이크업이었다면 이번에는 웜쿨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좀 뽀용뽀용한 색감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오늘은 색조들이 진짜 다 약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메이크업이 나올지 저도 조금 기대가 되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쿨 색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냥 이 색조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쿨톤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톤들이 메이크업을 해도 잘 어울릴 수 있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곱슬이어가지고 다운펌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갔더니 엄청 막 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자르긴 했는데 좀 그래도 나름 잘 자르지 않았나요? 일단 머리를 묶고 앞머리를 까고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렌즈는 제가 이번에 새로 구매한 건데 아이즈메 돌링 제이미 그레이라는 렌즈예요. 직경은 13.3이고 이번 뭔가 메이크업 시안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꼈는데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얼마나 착용감이 좋냐면 뒤집어서 꼈는데 뒤집은 낀 느낌이 안 나요. 그만큼 착용감이 좋아요. 제가 기초는 지금 간단하게 하고 오긴 했거든요. 왜냐면 아침부터 제가 샤워를 해가지고 샤워하면은 또 기초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오긴 했는데 지금 살짝 건조해요. 그리고 제가 환절기가 되면서 진짜 메이크업이 정말 미친 듯이 뜨는 거예요. 다들 제 영상 속 메이크업이 항상 매끈해가지고 메이크업이 안 뜨는 줄 아시겠지만 저도 메이크업이 진짜 많이 뜨는 편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개발하고 있는 패드가 있는데 이거 진짜 신박한 패드예요. 이게 근데 공동 개발이지만 진짜 완전 제 브랜드처럼 좀 쏟아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패드인데 속눈썹 영양제 제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브랜드에서 영양제 다음으로 또 출시가 될 패드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 한 4월쯤? 왜냐면 지금 한창 테스트를 보고 있어서 제가 샘플을 원하는 거를 제가 다 말을 했어요. 진짜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템이 돼야 된다. 다 말을 해서 첫 번째 샘플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원했던 게 약간 파하 성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속에 있는 수분도 채워주면서 겉에 있는 이런 각질이나 요철을 되게 순하게 좀 이렇게 제거를 해줄 수 있게 그런 성분들 위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투웨이처럼 쓸 수 있게 거즈면으로는 각질 정도는 하고 반대쪽은 젤리면으로 패드팩처럼 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또 가벼워야 된다. 이걸 엄청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또 제가 처음에 요청드렸던 게 엠보면 같은 건 저는 조금 솔직히 시원한 느낌 느낌이 나지 않고 좀 엠보면을 하게 되면 좀 두꺼워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꺼즈면이어야 된다 했는데 꺼즈면을 막상 또 받아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느껴질 듯 안 느껴질 듯한 그런 꺼즈면을 또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반으로 절취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크기가 좀 커져야 된다. 또 거기서 물결 모양까지 요청을 했는데 기본에 충실한 그런 패드류들은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각질 정돈도 되면서 패드팩으로도 이용이 되면서 좀 수분도 채워줄 수 있는 올인원 같은 패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진짜 부드러운 꺼즈거든요. 각질 정도만 싹 되는 느낌?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얇아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반대편 보면 이게 젤리면인데 이렇게 꺼즈면으로 한번 닦고 이렇게 싹 올려놔주면 수분 충전이 되면서 각질 정돈까지 되는 거예요. 정말 조금만 붙이고 있어도 진짜 급속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이 잘 먹는 피부가 되거든요.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진짜 필요한 수분만 딱 채워주는 느낌? 흡수도 진짜 빨라. 이게 또 시원해가지고 붓기도 잘 빠지거든요.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패드는 기대하지 마시고 잊고 계세요. 계속 제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때쯤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제가 일단은 요즘에 약간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와가지고 이 붉은기 커버를 조금 먼저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초록 색깔 요것만 써줄 겁니다. 요거를 그냥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어차피 파데 써줄 거니까 그냥 손으로 얇게 밀착만 잘 되게 이렇게 두드려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해줄 건데요. 파운데이션은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요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A02 요거 발라줄 거예요. 요거는 엄청 뽀송뽀송한 타입인데 뽀송뽀송한 파데 쓰면 뜨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막 뜨는 게 별로 없고 정말 막 밀착이 진짜 착 잘 되면서 정말 약간 곱게 발리는 느낌이라 바르고 나면 제 피부가 진짜
진짜 너무 예뻐 보여요. 얘 발라줄 때 제일 조합이 좋았던 도구가 이 피카소 163번 브러쉬랑 투쿨포스쿨 퍼프거든요. 이 투쿨포스쿨 퍼프는 벗겨내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밀착이 잘 돼요. 그리고 이 피카소 브러쉬는 매트한 파데를 발랐을 때 내 피부에 매끈하게 되게 얇게 발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되게 예쁘게 발립니다. 이거를 손등에 짜고 여기다가 골고루 묻힌 다음에 피부 결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얇게 올려주면 돼요. 결자국이 안 남게. 원래 오늘 촬영을 두탕을 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제가 이따 7시에 약속이 있는데 로키 산책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촬영 한 탕밖에 못 뛸 것 같아. 맨날 이런 식으로 지금 무계획으로 항상 흘러가. 맨날 현타가 와요. 내가 올해 뭘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히 막 제가 열심히 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현타가 많이 와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어. 그리고 요 파데는 진짜 입자가 되게 곱고 예쁘고 얇고 커버력 있게 발리지만 픽싱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브러쉬로 발라주자마자 바로 두드려서 약간 밀착을 시켜줘야지 피부가 안 뜨고 되게 예쁘게 발립니다. 꼼꼼하게 베이스를 깔아줘야 나중에 섀도우도 되게 예쁘게 발리거든요. 진짜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베이스가 예뻐야 다른 게 다 예쁘게 발려. 여기 손등에 하고 남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남은 거를 여기 퍼프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눈두덩이까지 이렇게 한번 쓸어서 발라줄게요. 눈두덩이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톤을 맞추려면 이게 브러쉬에 있는 양으로 바르면 되게 뭉치거든요, 섀도우 바를 때? 그래서 그냥 진짜 남은 양으로 톤 보정 정도만 해준다고 생각해주고 발라줄게요. 또 남은 양으로 눈 밑에 이렇게 해줬으면 일단 섀도우를 눈두덩이에다가 먼저 깔아줄 거예요. 일단 연한 베이스를 한번 깔아줄게요. 이게 약간 쿨한 핑크 팔레트긴 한데요. 이 앞쪽에 있는 색조들을 좀 활용을 하면 진짜 뽀용뽀용한 예쁜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바로 이 핑크 컬러 얹을게요. 눈에 올리면 엄청 쿨하지는 않아가지고 색감이 되게 잘 올라오고 되게 여리여리하거든요. 그 올리는 대로 얘가 약간 발색이 쌓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쌍꺼풀 위쪽으로 이 핑크빛이 딱 보여지게 올려줄 거예요. 컬러감이 딱 보여지게 이렇게 올려주고 오늘은 아이라인은 길게 안 뺄 거니까 눈매에 맞춰서만 위쪽에 한번 이렇게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얇은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똑같은 컬러를 이 눈 점막 아랫부분 있잖아요. 거기랑 이렇게 이어서 언더 뒤쪽까지 이어서 연결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조금 더 뽀용한 핑크 있죠? 이걸로 이제 발랐던 영역을 좀 감싸면서 그 테두리 바깥쪽으로 한 번 더 얹어줄 거거든요? 약간 그라데이션 연결을 해주듯이? 그러면서 이 뽀용한 컬러감도 얹어주는 거예요. 애교살에도 이런 컬러들은 많이 얹을수록 좀 텁텁해 보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 핑크 컬러는 딱 이 정도까지만 깔아줄게요. 영역이 좁은 이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음영이 되는 이걸로 눈 앞이랑 뒤랑 그리고 이 언더 이렇게 점막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바로 아이라인을 바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놈의 카메라가 또 발열이 심해가지고 아이라인을 또 먼저 한쪽을 그리고 왔거든요. 약간 점막 채워주고 오늘은 또렷한 느낌만 낼 수 있게 이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로 그려줬어요. 제가 시딩을 받자마자 사용을 했는데 점막이 진짜 너무 부드럽게 잘 채워지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얘가 또 픽싱도 잘 돼서 지속력도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점막이 엄청 잘 채워져요. 이렇게 한번 윗라인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려면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 라인부터 일자로 쭉 그어주고 밑에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 밑에를 조금 라인을 약간 울먹한 느낌으로 그리려고 아이라인과 요 삼각존? 요 사이를 조금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해줄게요. 라인을 보면서 이렇게 대충 그려준 다음에 이 안쪽을 이어주는데 또 안쪽은 이렇게 약간 비워놓는 거예요. 아이라인의 두께감은 아주 살짝 다르지만 제가 또 그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쌍꺼풀이 짝짝이어서 그래서 그냥 모양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 이런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이 컬러로 한번 아이라이너를 좀 또렷하게 위쪽을 한번 더 잡아줄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정리도 해주면서 이렇게 좀 스머징을 해주는 거지.
일단은 아이라인을 그려줬으니까 눈썹부터 바로 그려줄게. 내 눈썹을 다 살려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아랫부분을 먼저 잡아주고 이 아래 라인이 살짝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그리고 이 라이트 토프 컬러가 지금 오늘 메이크업의 찰떡이에요. 약간 모브톤에도 잘 어울리고 이게 토프 컬러라서 약간 브라운기가 많이 없지만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휘뚜루 마뚜루 진짜 어떤 메이크업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결대로 한번 빗어주고 앞부분의 결도 앞쪽까지 이렇게 살려서 그려줄게요. 반대쪽도 그려주고 올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고 이제 음영을 또 바로 해줄 건데요. 음영도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단계예요. 일단은 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턱 부분을 먼저 쳐주겠습니다. 홀리카홀리카 톤 튜닝 쉐딩 쿨그라운 이걸로 그냥 얼굴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홀리카홀리카 기획 세트로 같이 출시됐던 뭐 양쪽 듀얼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세세한 부분을 해줄 건데 이게 되게 사선으로 돼 있고 좁고 조금 단단한 그런 제형이라서 세세하게 쳐줄 부분들을 좀 컨트롤하기가 좋거든요. 전체적인 면적은 좀 크고 둥글고 부드러운 그런 브러쉬로 해놓고 이렇게 단단한 걸로 좀 이런 윤곽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또렷하게 잡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살짝 제가 또 꿀팁이 있는데 이제 쉐이딩을 하고 나면 이런 얼굴 외곽 부분에 내가 커버해놨었던 게 다시 좀 까지면서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는 쉐이딩 된 부분의 컬러 톤에 맞춰서 컨실러를 사용을 또 추가로 해주면 돼요. 요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컨투어 베이지 요게 약간 쉐딩 컬러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 벗겨진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칠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간 이게 꿀팁이 또 있는데 이렇게 쉐딩을 하고 나면 커버했던 이런 트러블 부분이 좀 벗겨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런 펜슬 컨실러로 한 번 더 커버해주면 돼요.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1.5 내추럴 베이지 피부 톤에 맞춰서 한 톤 더 어두운 거를 해줘도 되고 아무래도 좀 이런 펜슬 타입이 픽싱된 부분 위에 커버하기가 되게 좋긴 하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어두워도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코 쉐딩이 진짜 제일 중요한데 코 쉐딩은 일단은 이 연한 컬러로 눈과 코 사이에 이 움푹 파인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먼저 한번 음영을 넣어주고 사실 코 끊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울먹 느낌이 이 코에서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끊어주고 이 코 볼 부분, 코 끝에 이렇게 한번 짧게 끊어주고 제일 연한 걸로는 코 옆부분이 이어지게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여기서 살짝 진한 거랑 연한 거랑 이렇게 섞어서 코 윗부분을 한번 끊어줄 건데요. 보통은 우리 콧볼을 기준으로 약간 콧볼 위쪽을 끊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콧볼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코 대부분을 한번 끊어줄게요. 그 다음에 블렌딩 이렇게 해줬으면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웜 쉐딩 이 스틱 쉐딩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정교하게 좀 만들어줄 겁니다. 섀도우 타입의 쉐딩보다는 확실히 진하게 발색이 돼서 이렇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좀 쉐이딩 부위가 있을 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코 쉐딩 할 때 꼭 이걸로 마무리를 항상 하거든요. 이렇게 음영을 빡 넣어줬습니다. 이제 다시 아이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썽을 자꾸 부리는 이 카메라 발열 때문에 지금 짜증나 죽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쪽 눈에 제가 애교살을 살짝 그림자를 준 상태고 제가 눈이 정말 한 3, 4배가 되는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애교살 그림자를 준 거는 이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13 핀업 베이지거든요. 근데 얘는 눈 밑에 언더를 그려줄 때도 좋고 지금처럼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줄 때도 되게 좋아요. 컬러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그림자 주고 손톱으로 좀 블렌딩을 시켜준 상태거든요. 일단은 애교살 이렇게 그려줬고 이 밑에다가 이제 눈을 좀 처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건데 동시에 이제 울먹 느낌도 같이 줄 거예요. 먼저 이 애교살 썼던 이걸로 가이드를 먼저 잡아줄게요. 얼만큼 눈을 좀 확장을 시킬 건지 가이드를 잡아줄 건데 포인트가 있다면 여기를 끝까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끊긴 상태로 점막 부분이랑 해가지고 가이드를 먼저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짝 이렇게 좀 뒤트임된 효과가 있잖아요. 7호 로즈번 이거는 살짝 붉은기가 들어간 컬러예요. 그래서 트임 효과 줄 때도 되게 좋고 울먹울먹한 느낌으로 좀 연출해줄 때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안쪽을 살짝 채워주면서 들어와줄게요. 이렇게
이 아이라인 닿는 부분이랑 삼각존 점막 부분이랑 눈 뒤에 접히는 부분은 안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눈이 좀 이렇게 처지고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눈 앞에까지 좀 진하게 채워주면 얘가 엄청 울먹울먹한 느낌의 눈이 됩니다. 아이라인 꼬리 부분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컬러감 정도만 비슷해지게. 이렇게 해줬으면 진한 브라운 컬러 이거를 좁은 브러쉬에 살짝 묻혀가지고 뒷부분만 그림을 그려주듯이 그러면 눈이 진짜 이만큼 두 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두 배가 되는 법 펜슬 컨실러 있죠? 이런 컨실러로 눈 점막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 눈 밑에 바로 섀도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하얗게 조금 한번 끊어지는 느낌으로? 이러면 진짜 여러분 멀리서 보면 눈이 완전 요만큼 딱 트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눈썹 붙여주고 그 다음에 글리터까지 하면 진짜 너무너무 눈이 예뻐지거든요. 일단 제가 속눈썹을 얼른 붙이고 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여줬는데 눈이 완전 두 배가 됐죠. 속눈썹은 이 톡톡하라의 W 모양의 중간이 진한 형태예요. 저는 이게 제 눈에 제일 화려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를 띄엄띄엄 여기처럼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붙여줄 때는 요즘에 제가 점막을 채우다 보니까 이 다크톤의 접착제를 쓰는 편인데 클리어톤 접착제를 써가지고 붙여주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 부분에 좀 유분기가 닿으면 하얗게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크톤이 제일 좀 깔끔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띄엄띄엄 맞춰가지고 붙여줄게요. 위에를 다 붙여줬으면 이제 언더를 붙여줄 건데 언더는 깜빡에 1기둥짜리 언더 속눈썹이 있어요. 근데 얘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좀 진하게 만들어주는 건 마스카라를 좀 활용을 해줘도 괜찮기 때문에 이 브라운이 좀 연한 메이크업 할 때도 괜찮고 여러 방법으로 활용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반대로 다크톤이 아니라 클리어톤에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언더에는 제가 좀 점막을 채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크톤 접착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언더를 붙여주면 점점점 찍힌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언더 라인을 그려줬잖아요. 그 라인에 맞춰서 여기처럼 붙여줄 겁니다. 내 눈의 속눈썹 방향이 여기부터 이렇게 점점점 퍼지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붙여주셔야 엄청 자연스럽게 붙여져요. 저는 이렇게 다 붙이는 것보다는 네 가닥 정도만 붙이는 게 저한테 좀 트임 효과가 딱 보이면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라 네 가닥까지만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좀 굳으면 마스카라로 위아래 다 칠해줄게요. 이 속눈썹들의 결도 조금 정리를 해주면서 언더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언더 부분 밑으로 약간 더 불그스름한 그런 분위기를 더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베이스로 깔았던 이 핑크 있죠? 그거 옆에 있는 거 이 컬러로 눈 밑에를 한번 더 지나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글리터를 해줘야 되는데 글리터는 두 개를 쓸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첫 번째로 메이크메이크 소프트 픽싱 스틱 섀도우 핑크 사하라 8호 눈 밑을 이렇게 한번 지나가 주겠습니다. 이게 사실 속눈썹 붙이기 전에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 메이크업 보시고 따라하실 분들은 언더 속눈썹을 제일 마지막에 붙이세요, 그냥. 내가 왜 속눈썹을 먼저 붙였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팔레트에 있는 또 이 약간 쉬머한 펄 있거든요? 근데 이 펄은 엄청 쉬머하고 뽀용한 핑크빛이 돌긴 하는데 얘는 톤이 그렇게 타지 않는 그런 펄이라서 쿨톤이신 분들이 바르지 않아도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약간 좀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으로 얘가 또 약간 젤리광 같은 느낌이라서 포인트 큰 글리터 얹기 전에 딱 발라줘도 뭔가 픽싱 효과도 있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얇게 잘 발려. 그 다음에 포인트 글리터 이제 얹어줄 건데 트윙클 팝 글리터링 아이스틱 15 문릿 미.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의 펄이 이 팔레트 안에도 있기는 한데 얘는 조금 더 화이트화이트하고 좀 펄이 덜 자글자글한 느낌이라서 이거는 하이라이터 겸용으로 써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 밑에 발색이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 앞쪽 위주로 이렇게 깔아줄게요.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눈두덩이에는 요거를 써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근데 이거 그냥 스틱으로 눈 위에까지 다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더 눈이 쌓인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 글린트 거를 구매를 했어요. 우윳빛 나는 글리터에서 좀 오팔 펄이 정말 살짝씩 추가된 느낌인데 화이트한 글리터라서 좀 포인트로 얹어줬을 때 겨울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영롱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손에다가 살짝 찍어가지고
이 눈 위에 얹어지게 이렇게 칠해줄게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연말 메이크업 하려고 저장해놓은 사진 그 메이크업 시안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눈앞에다가 이렇게 글리터 포인트 빡 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도 이 글리터를 활용해가지고 써줄 예정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젤이다 보니까 딱 눈에도 이렇게 얹혔을 때 엄청 잘 붙고 한번 붙으면 이게 지속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두덩이 주변으로 이렇게 다 찍어줄게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이거 울먹울먹 느낌도 좀 나야 되는데 지금 눈 밑에 펄이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이거를 눈 밑에다가 약간 눈물처럼 내려오게 더 얹어줄게요. 이런 거 눈 밑에다가 해줄 때는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뚜껑에 묻혀가지고 눈 밑으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이제 앞부분보다는 약간 이렇게 눈 뒷부분 언더라인 밑으로 블러셔는 제가 또 고민 중이에요. 제가 또 웜쿨 다 쓸 수 있는 조합으로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살짝 좀 쿨빛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얘보다 그냥 이 피에 젤리 블러셔를 두 개를 섞는 게 나을지 이제 이걸 고민 중이에요. 섞어볼까요? 일단 두 개가 약간 웜과 쿨이 좀 확실해서 섞으면 더 예쁠 것 같기는 해요. 휘의 블러셔 멜로우 유코 베이비 키스 전체적인 좀 영역에 베이스를 깔아주는 느낌으로 약간 그라데이션 주듯이 오늘은 할 거거든요. 어머 이거 속 뒤집어진다. 이걸 언제 하니? 포인트만 하고 이거 퍼프로 할게요. 이게 젤리 블러셔여서 퍼프로 했을 때 제일 발색이 좀 잘 나오긴 하거든요. 눈 밑부분부터 이렇게 점점 퍼지게. 그리고 얘가 발색 자체가 막 그렇게 진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톤 정도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하고 포인트로 약간 울먹한 느낌은 퀴 블러셔 멜로우 7호 허쉬 큐피트. 이것도 제 생각에 발색이 막 그렇게 진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영역을 발라줄 거냐면 여기서 약간 뚝 끊어주는 느낌으로 짧은 타원형? 가로로? 짧은 타원형?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원래 눈 밑에다가 보통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볼이 볼그스름해진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포인트가 있다면 이 블러셔를 바른 영역이 좀 확실하게 이렇게 티가 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광대 부분보다는 앞볼부터 시작하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불그스름하게 하고 싶다 하면 남는 양으로만 그냥 눈 위쪽으로 쓸어줄게요. 코 부분은 코 끝에 한번 끊어주고 이거 컬러 진짜 예쁜데? 코끝에 하니까? 코끝에 한번 끊어주고 콧등 쉐이딩으로 끊어줬던 부분 한번 쓸어줄게요. 이렇게 여러분 블러셔 해줬으면 이제 입술을 좀 해줄 건데 입술은 일단 이 클리오의 립펜슬 3호 커피 브라운 이게 살짝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이더라고요. 외곽 라인만 살짝 잡아줄게요. 이거는 음영을 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라인 정리 정도? 음영 잡을 때는 좀 오버해서 그리기보다는 진짜 내가 좀 채워줘야 될 부분 정도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게 이 에크멀 논섹션 딥테일 립펜슬 2호 플러피 코랄 이걸로 살짝 이 입술 외곽을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이게 컬러가 엄청 약간 뽀용뽀용한 컬러라서 이렇게 입술 외곽 라인을 흐리게 할 때 되게 좋아요. 음영을 잡아주고 이렇게 좀 여리여리한 느낌 낼 때 이 라인에 발라줬던 브라운 컬러랑 살짝 섞이면서 조금 더 도톰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 롬앤의 블러퍼지 틴트 워밍업 이거 발라줄게요. 이게 생각보다 발랐을 때 진짜 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베이스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블러리하게 해서 이렇게 입술이 좀 퍼져 보이게 그리고 여기 인중 부분 한번 손가락 남은 양으로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지크 멜팅 캔디밤 4호 누디피그 웜이랑 쿨 경계 없이 다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은 좀 로즈빛인데 얘가 되게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되게 여리여리하게 발색돼서 이번에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섞이니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엄청 여리여리한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립 글로스를 얹을 건데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에스쁘아의 로지빔이라는 건데 얘가 약간 투명 글로스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잘 보면 엄청 쫀쫀한 그 광이 나는 글로스인데 좀 핑크빛의 펄이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광이 나는 입술에 얹어도 더 광이 날 수 있고 다른 글로스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얘가 되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뭔가 진짜 코팅광 같은데 입술을 더 예뻐 보이게 해주는 느낌? 이 미세하게 이렇게 바르면 이 반짝이가 살짝씩 보여요. 근데 이게 막 눈에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니까 멀리서 보면 되게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다른 것들 글로스를 막 손등에 발라서 비교를 해봤는데 얘가 제일 중간 톤이었어요.
지금 메이크업에 딱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톤이에요. 입술까지 해줬으면 정말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터를 발라야 되는데 하이라이터는 제가 원래 고민을 했었거든요. 하이라이터를 바를까? 글리터를 바를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이렇게 섀도우에 있는 걸 활용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글리터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리터가 또 하이라이터를 얹어주기도 되게 예뻐요. 코 윗부분에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코끝이랑 여기 콧대에 이렇게 하이라이터 발라줬고 너무 예쁘죠? 근데 조금 과해도 되려나? 이거 너무 예뻐. 하이라이터로 너무 딱인 것 같아. 이게 펄이 입자가 엄청 자글자글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입자가 좀 보이면서 그렇다고 막 포인트 글리터들이 아니다 보니까 피부에 딱 얹었을 때 이질감이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메이크업 끝났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요거 바르는 거에 푹 빠졌는데 얘가 약간 글로우 스틱인데 보통 제가 다른 글로우 스틱들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써봤을 때 베이스가 정말 많이 벗겨지고 약간 그러는 경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손가락으로 막 얹어도 뭔가 그 피부 자체가 그냥 코팅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베이스가 전혀 벗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너무 예뻐요. 피부가 촉촉해 보이고 싶을 때 발라주면 진짜 딱이에요. 내가 광이 났으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그냥 이렇게 얹어주면 돼요. 너무 예쁘죠? 이러면 여기에 이렇게 광이 나요. 근데 이게 심지어 막 베이스가 벗겨지는 느낌이 아니야. 그냥 진짜 피부가 코팅이 돼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진짜 푹 빠져있는 스틱이에요. 화장하기 귀찮고 이럴 때 파운데이션이랑 그냥 요거 딱 조합으로 바르고 나가면 다들 제 피부가 너무 좋다고 막 해줘가지고 요거 이제 여기에도 한번 발라주고 요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저는 이제 스타일링까지 하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 다 마쳤고요. 이렇게 스타일링 마무리하고 인트로를 예쁘게 기깔나게 찍어보겠습니다. 안녕! You spin me right down, call me right.